제 댓글 중에 아주 똑똑하신 분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천재인 게 1번 수박들을 날리기 위한 묘수다. 단식투쟁이 수박, 친문 수박들은 이재명 공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이재명이 지금 단식투쟁하는데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고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을 깔 수가 없죠. 수박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등급이 높으신 분의 분석으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까는 거 못하죠. 수박들은 양심이란 게 있는 거니까. 또 이재명 지지자들한테 다구리 당하죠. 단식까지 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개소리를 시전하는 순간 국민들 수박들 개호로새끼들로 각인이 돼요. 수박들을 이제 우리가 조지자. 이재명이 못 조지니까 우리가 민주당사로 몰려가서 한 10만 명이 몰려가서 수박들을 우리가 조지자. 이렇게 민심을 흔들게 되죠. 수박들도 그거 아니까 이재명을 공격을 못할 거예요. 수박들이 뒤통수 세게 맞은 거죠. 2번 윤석열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가 건강이 악화되는 순간 윤석열도 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정이란 게 있어서 이재명이 홀쭉한 죽어가는 모습으로 있는데 얘를 체포하겠다고 윤석열이 설치고 이재명을 조롱하고 이러면 윤석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3번 문재인도 점점 피가 마를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단식하는데 와서 위로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직 민주당 대통령으로서 현직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과 투쟁한다고 단식을 하고 있는데 양산에서 직업도 없는 무직 할아버지가 무슨 바쁜 일이 있다고 안 오겠어요. 안 오면은 얘도 욕먹고 우리 민주시민들 계속 문재인도 또 압박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단식 투쟁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이 다 관련된 사람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막 사진 찍고 이런 게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이재명만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위로한다고 자꾸 말 시키고 이재명 힘들게 카메라 앞에서 돌아가니까 굉장히 의식하면서 다음 총선 의식하는 듯이 이재명 지키는 쇼 하고 이재명 파리 하는 들이 몇몇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는 거 좋은 건데 이재명하고 옆에서 사진을 V자 하면서 찍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진 가지고 나중에 총선 선거 운동할 때 이재명의 적통이네 할까봐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재명을 옆에서 지키는 자 김봉기 이재명을 지키시려면 저를 뽑아주십시오 할까봐 문재인 파리 김대중 파리 노무현 파리 하던들이 또 이재명 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콕콕 찍어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만 조용히 앉아서 있다가 인사만 좀 하고 가든가. 계속 씨부려요. 계속 씨부리면서 이재명 당분이 없으니까 머리도 잘 안 들어가는데 계속 맞장구 쳐주게 만들고 이재명 대통령 되면 또 이재명 파리 하는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치판이란 게 원래 그런 거고 인간이란 게 항상 그래요. 문재인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문재인도 단식 투쟁하는데 이재명 당대표 인사하러 와야 돼요. 안 오면은 얘는 조져야 되니까. 근데 문재인은 가기 싫어 미칠 거예요. 나는 조지고 싶은데 안 가면은 민심이 안 좋아지니까. 이 상태에서 친문 수박들 내에서 한 놈이 수박들을 배신하는 순간 배신한 한 새끼만 보듬어주는 순간 수박들 지들끼리 눈치 게임 살벌해질 거임. 친문 수박 애들도 민심을 모르겠어요. 얘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유튜브들 다 봐요. SNS 보고 지금 문재인의 민심이 심상치가 않다. 문재인 출당 탈당 얘기들 나오고 있고 제 채널들 들도 여기저기서 계속 입소문이 나서 정치인들도 몰래 봤을 거예요. 와 이거 친문 수박 문재인까지 세트로 다 까네. 위험하네. 그래서 이재명으로 언제 배를 갈아탈까 요거 눈치게임 하는 애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지금 민심은 너무나 뜨거운데 열렬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이재명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간다면 친문 수박 애들은 내년 4월이 정치 인생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문 수박들 중에도 내색은 안 하지만 언제 이재명 쪽으로 몰빵으로 갈아탈까 타이밍 재고 있는도 있어요. 분명히 정치판이란 게 줄을 자서야 4선, 5선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야근들이 4선, 5선 하는 거예요. 이상민 휠체어 탄 수박 있죠? 이상민도 5선 의원이랍니다. 5선까지 오려면 20년을 정치판에서 설치려면은 권력 누리려면 얼마나 줄을 타기, 민심의 향방 이런 게 민감한 애들이겠어요. 이상민은 이미 찍혀서 자기는 이재명한테 아무리 알랑방구 끼고 줄 서도 이재명이 공천권 안 줄 거라고 확신하고 하는 거고 조용히 있는 수박들도 있거든요. 박지원처럼 정치 구단 지금 민주당에서 가장 교활하고 똑똑하고 균형 외교, 줄타기 외교를 잘하는 거는 박지원이에요. 박지원은 수박들의 대선배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재명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총선 공천 한 자리 받으려고 박지원 선배님의 훌륭한 전략적인 스탠스를 수박 후배들이 나도 박지원처럼 해볼까? 이런 애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친문 수박에서 이탈하면 욕먹으니까. 그래서 문재인을 다 내려놨다. 민주시민들이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제. 이러면 우르르 이재명한테 갈아타고 이재명 찬양하고 난리 나는 애들이 갑자기 동독 서독이 통일되듯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이 우르르 수박들이 이재명 지지한다고 설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재명도 그런 인간의 심리를 진짜 잘하는 전문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민중들을 소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민주시민들이 이렇게 이재명을 지키는 마음이 뜨겁구나. 수박들이 그걸 보고 지금 이대로 이재명 죽이기만 하다가 문재인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만 믿고 있다가 다 같이 공멸하는 거 아닌가, 다 같이 죽는 게 아닌가 고민 때리는 들 분명히 있어요. 지금도 지금 정치 유튜버들 중에도 고민 때리는 분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 지킴이 하고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우리 빨리 갈아타기 태세전환 안 하면은 문재인만 빨고 있다가 숟가락 빨게 생겼다. 다 돈과 권력의 싸움이에요. 정치라는 게 정치 유튜버들도 다 돈의 논리예요.
제가 문재인 출당 탈당을 며칠 잠을 안 자면서 이재명을 살릴 신의 묘수, 그 신의 현수는 무엇인가 제가 고민해서 찾아낸 겁니다. 출당을 스스로 안 하겠죠. 당연히 문재인이 미쳤다고 출당을 하겠어요 스스로. 근데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내고 아주 상식적으로 누구나 문재인 출당 탈당을 주장하고 이러면 민주시민들이 문재인은 압박받게 되고 인기는 떨어지고 문재인 바라기, 문재인 뒷배만 믿고 설치던 친문 수박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민심만 우리가 여론만 만들어놔도 수박들이 어디라고 이재명 당대표한테 개기겠어요. 문재인 뒷배 믿고 설치는 거예요.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니에요. 역대 직선제 대통령들은 전원 탈당했어요. 대통령이 되고 임기 중에 탈당을 하거나 대통령 끝나고라도 다 탈당을 했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모두 탈당했어요. 문재인만 지금 탈당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들은 탈당하는 게 관례고 그건 국룰이에요, 국룰. 근데 왜 문재인은 탈당을 안 하고 양산에서 지금 뒤로 정치질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수박들을 조종하고 이재명 죽이기를 아직도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무리한 과격한 주장이 아니라 상식적인 거를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문재인이 출당 조치를 이재명이 하나 질렀으면 기대는 하는데 이재명이 그거 안 한다고 내가 이재명 미워하고 이러진 않아요. 저는 이재명만 보는 사람이니까 이재명도 나름 보관이 있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출당 조치를 자기가 선언을 해서 그 후폭풍도 자기도 생각을 해볼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겠죠. 이재명 대표도 우리가 이재명을 쉽게 대권을 차지할 수 있게 도와주려면 일단 민주당 내부 개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을 이재명 당대표 체제로 원팀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금 윤석열 깐다고 윤석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거대 야당 민주당을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원팀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1년 넘게 문재인을 계속 비판하는 거예요. 문재인 실체를 알리고. 문재인 실체를 아직 모르는 분들은 제 채널에 가시면 첫 번째 페이지에 필수 시청 영상 폴더를 만들어놨어요. 거기서 몇 개 보시면서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지식 없이 민주 채널 중에서 최상급반 제 채널 이해를 못해요. 수박들을 다 잘릴 수는 없잖아요. 수박의 수괴 빅보스 문재인을 출당 조치시키면은 수박들은 힘을 잃게 돼요. 오합지졸들이 됩니다. 괴멸돼요. 친문 세력이 괴멸이 되면 이재명한테 줄을 설 수밖에 없죠. 이재명 말을 들어야지 내년에 총선에서 한 자리 차지할 거 아닙니까? 우리 민주 시민들이 이재명 단식을 불쌍해하고 안쓰러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의 단식 투쟁을 도울 수 있는 민주 시민들의 유일한 방법은 수산물, 해산물 단식 투쟁을 하세요.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생선 마트 가서 장바구니에 넣지 마세요. 회식한다 아니면 외식한다 이럴 때 횟집 생선 판매하는데 가지 마세요. 한 달만 해보세요. 한 달만 우리 민주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수산물 단식 투쟁만 해도 수산업 관련 종사자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어요. 그러면은 우리 민주 시민들만 지금 투쟁하는 게 아니고 특히나 동해안을 접한 부산 경남 강원도 대구 경북 이쪽 민중들의 민심이 매우 흔들리게 돼요. 이재명 힘 도와주기는 이거 하나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재명 불쌍하다고 여기저기 댓글 써봤자입니다. 진짜 윤석열을 찍은 세력들 느껴봐야죠. 체험을 하고 진영 상관없이 전 국민이 윤석열 끌어내리자고 분노하는 대상을 만들어야 돼요. 자갈치시장 상인들이 분노해서 회칼 사시미 칼 들고 용산으로 결집하고 이런 판을 우리가 구축해야 됩니다. 특히 부산 사시는 분들 해산물 소비 자제해주세요. 한 달간만 우리가 수산물 단식 투쟁을 좀 해봅시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